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죽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차조교님께서 보내주신 접영 영상인데요. 굉장히 좋은 첨삭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여성분들께서 부족한 근력을 어떻게 만회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영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또 부분 부분 보이는 어떤 문제점들, 잘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더 멋진 접영, 더 멋진 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 부분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진짜 대부분의 많은 마스터즈 영자분들이 여기서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물 위에서 다이빙 스타트를 자유수영 때는 금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 자체도 사실 좀 힘들죠. 이것도 빨리 개선되어야 될 한국 수영계의 문제점인데, 어쨌든 촬영을 허락을 받고 하더라도 물 위에서 뛰는 다이빙 스타트가 개인적으로 겁이 나거나 아니면은 센터 측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상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속 스타트를 하시는데, 저는 저희 반 회원님들께 물속 스타트를 따로 알려드리거든요. 이것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수면 위로 몸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접영 입수 동작처럼 몸을 숙이면서 물속 바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든 큰 상관은 없는데, 이걸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벽을 딛고 출발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체가 이미 떠 있어요. 엉덩이가 수면 위로 나오죠, 거의. 이게 스타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속에서 스트림 라인을 잡고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수면에 가까이 계시면 안 돼요. 물속으로 깊게 내려가셔야 되는데, 내려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물 위에서 강하게 내리치고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점프를 뛰고 앉아서 물속 거의 바닥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돌핀킥을 여러 번 찰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차주교님은 돌핀킥 한 번, 두 번밖에 못 쳤어요. 왜냐면 이미 수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발이 나온 뒤에 차는 돌핀킥은 의미가 없거든요. 영법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돌핀킥을 최소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차시려면 절대 이렇게 수면 근처로 출발하시면 안 돼요. 잘 보실게요. 이렇게 높은 자세로 출발하시는 거는 왜 안 된다? 돌핀킥을 그 이상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차시면 안 되고요. 물속으로 깊게 내려가는 거는 목과 허리를 굽히면서 내리치면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자신이 없으면은 지금 발 디디는 부분이 되게 벽 상단부잖아요. 점프 뛰어서 물속에서 안 뜨지 해서 하단부를 치고 올라가시는 거를 꼭 연습하실게요. 자, 보시면은 스타트 후에 돌핀킥을 차는 부분이죠. 이 구간 사실은 실제 만약에 대회 때나 연습을 하실 때도 가장 빠른 구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디딤발이 너무 높았던 관계로 이 돌핀킥을 제대로 찰 수가 없죠. 차면 몸이 나와버리니까요. 그래서 올라올까봐 더 깊게 잠수하는 모습이 돌핀킥으로 보이시죠. 원래는 스타트 후에 가장 몸이 깊은데, 다이빙 스타트 후에 물에 입수되고 나서 몸은 가장 깊은 곳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돌핀킥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너무 수면 가까이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돌핀킥을 차다 혹시나 몸이 올라올까 염려가 되시니까 두 번째 돌핀킥에서 몸을 좀 낮추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는 첫 부분을 수정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출수 전에 다리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게 이렇게 많이 다리가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평영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킥을 차시는 게 굉장히 킥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무릎도 많이 굽어지죠.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계세요. 절대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면 안 돼요. 다리를 붙이려고 하면 잘 안 붙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엄지와 엄지발가락 한번 포개보세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저도 돌핀킥에 다리가 벌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이거를 연습하고 나서 많이 고쳤는데, 이거는 그냥 다리와 떨어지는 게 거의 일부러 벌리시는 수준으로 지금 많이 벌어지고 계시니까 굉장히 많은 저항과 킥을 제대로 찰 수가 없죠. 물이 가운데로 새기 때문에. 다리 벌어지는 거는 꼭 고쳐보실게요.
예, 한간에 저의 첨상 영상을 어떤 국가대표 코치님도 보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디테일 있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상 중에 두번 빠지지 않았던 부분이 첫 번째 출수 동작이에요. 제가 이전 동작에서 차주교님이 무릎이 많이 굽어진다, 출수 직전에. 그래서 이거는 예상이 됐어요. 이분이 무릎을 많이 구부리신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핀킥을 길게 하시진 않지만 숨이 차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습관이거든요. 아주 나쁜 습관이죠. 왜요? 첫 번째 스트로크에 호흡하시는 거예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수영은 저항과의 싸움이에요. 저항과의 싸움. 근데 그래도 저항을 최소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출수 때 무호흡으로 가셔도 저항을 받는 판에, 이렇게 상체를 많이 세우시면서 호흡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동작이고, 후에 이제 접영을 이어가실 때도 이건 체력적으로 오히려 깎아먹는 거예요. 숨을 한번덜 쉬고 체력을 비축하시는 게, 이렇게 과호흡을 하시면서 상체 저항 다 받으면서 올라오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반드시 이거 명심하실게요. 오늘 차주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하실게요. 평영을 제외하고, 배영이야 뭐 자연스럽게 얼굴이 나와지니까 빼고, 접영 자유형에서 반드시 첫 번째 스트로크는 뭐다? 무호흡이에요. 왜? 저항을 받기 때문에. 특히 접영은 이렇게 상체가 들리면서 많은 저항을 가슴과 머리 부분이 받기 때문에 절대로 숨을 쉬지 않는 연습 꼭 해보실게요. 지금 본격적인 영법이 시작됐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박자라든가 출수, 입수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아까 지적했던 부분, 다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완전히 붙어있지 않고 조금 벌어져 계시죠. 입수하는 동작보다는 출수에 조금 문제가 많이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발차기 거의 따닥 수준으로 많이 벌어져 계시네요. 이거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제가 아쿠인에서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발목 교정 밴드가 이런 분께 필요하겠네요. 지금 발이 너무 왼발이 위에 오른발이 밑에 있네요. 이거는 자유형 킥 차면 절대 안 되시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교정을 하실 거고요. 제가 접영은 웨이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유튜버 분 같은데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리셨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다, 뭐 초급, 중급, 상급마다 뭐 배우는 게 다르다고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웨이브가 당연히 초급 때 당연히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웨이브가 돼야 그 다음에 팔 돌리기와 발차기를 배우셔야 이게 깔끔한 접영이 완성된다는 건데, 뭐 그거에 반박을 하실 순 없을 거예요. 접영의 기본은 웨이브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출수 웨이브를 너무 이물 당기기와 풀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서버리는 거거든요. 허리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접영을 연습을 하시려면은 이 출수될 때 절대 킥으로 출수를 하시면, 물을 당기는 느낌으로 출수를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상체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접영할 때 어떤 선수들, 특히 펠프스 선수 접영할 때 보면 상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래 턱은 거의 수면에 닿아 있는데, 여성분들 근력도 더안 되실 텐데 이렇게 상체가 많이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웨이브를 이용하지 못하고 힘으로 출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자세가 나와요. 무릎도 많이 굽어지시고, 지금 이 상체가 많이 올라오는 이 자세를, 어떤 분들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가 올라오는 타이밍과 그다음 손이 보이는 타이밍이 거의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건 잘 하시네요. 잘 하시는데 손이 나올 때또 이게 화질이 좀 나빠서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손바닥으로 물을 미는 것 같지가 않으세요. 물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건 제가 볼땐 새끼손가락으로 지금 물을 미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들어갈 때또 엄지손가락부터 입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들어가면서 저항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쳐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출수하실 때는 손바닥으로 물을 미시고, 입수할 때는 엄지손가락부터 들어가시고. 잘하시는 거 있네요. 여기서 반대쪽에서 어떤 회원님이 오시는데, 웨이브를 평소보다 좀 길게 가서 자유형하시는 회원님과 부딪히지 않고 또 깔끔하게 연결하는 이런 거 굉장한 센스죠. 수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실수하실 때 너무 물을 당기는 것과 킥에 의존하지 마시고 보다 웨이브. 이거 어떻게 연습하신다고요? 38 접영 아니면 웨이브만. 킥 없는 접영. 이거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금 못하시는 게 출수 타이밍 이런 거다잘 맞추시고 엉덩이도 수면 위로 나오실 정도 엠보싱 접영인데 네, 출수할 때 굉장히 버거워 보여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상체가 많이 올라온다는 거. 허리를 좀 세우시면 안 돼요. 오히려 허리를 숙이셔야 해요. 자, 웨이브가 완성되지 않은 접영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대참사죠.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예, 대참사라는 표현이 좀 재밌는데, 그냥. 네, 차종현님께서 워낙 그 카톡방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으신 분인 것도 나이도 저와 동갑이시고 해서 약간 재미난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좀더 신랄하게 그 설명을 드린 부분은 차종현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음에 좋은 기회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어떤 참사냐면요. 마지막 이두 스트로크, 세 스트로크 때 보세요. 무릎이 더 많이 굽어져요. 이게 뭐예요? 출수를 킥으로 하고 있다는 정확한 증빙이죠. 물론 물 잡고 당기는 동작도 어렵겠지만 이게 조금이나마 숨을 더 쉬고 싶은 어떤 인간의 생존의 욕구죠. 그것 때문에 이 내가 자칫하면 몸이 수면 위로 못 올라오겠다. 물개지육쌤이 첨삭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나 출수 망가지면 안 돼라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인지 이제 갈수록 지치죠. 당연히 접영이란 영법이 원래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들어요. 접영을 아무리 잘하는 분도 체력적으로 어려운 영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킥의 힘을 너무 많이 빌리셨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거 첨삭으로 다 잡아드리죠. 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잘하시는 분인 건 알겠는데 이 무릎을 제가 출수 킥을 안 차고 접영이 안 되면 뭐예요? 접영을 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냥 킥을 안 차고 웨이브로만 되는 접영 많이 연습하시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최근에 그 웨이브의 중요성이 뭐좀덜 중요하다, 뭐 초급, 중급, 상급별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도 심지어 접영 하실 때는 킥 거의 안 차고 본인은 웨이브로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제 말이 다 맞습니다. 웨이브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끝에 더 자세히 보이네요. 킥이 너무 거의 보시면은 그 무릎을 너무 많이 접으셔가지고 킥 차시기 전에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아요. 제가 이거 부산에서 개인 첨삭 해드릴 때 되게 많은 분들이 틀리셨던 건데 이렇게 많이 무릎이 굽어지는 거 절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저항 받잖아요. 무릎이 굽어진 그 종아리부터 뒤꿈치 부분 저항 엄청 받거든요. 나아가는데 역저항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무릎 이렇게 많이 굽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등이 무릎을 지나면서부터 눌러주는 그 킥이 더 중요해요. 위에서 다시요. 무릎 위에서 차는 킥보다 무릎 밑에서 누르는 킥이 접영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연습 영상 많이 있잖아요. 킥판 깔아놓고 누르는 거, 허벅지가 짐에서 얼마 뜨는 거 이런 거 연습하시면서 접영은 절대 출수 킥이 중요하지 않아요. 웨이브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이게 다 되시는 분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출수 킥의 비중이 입수 킥보다 높은 건 맞지만 절대 출수 킥으로 출수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각도 보세요. 이게 상체 이렇게 보기 싫게 확 올라오는 각도. 입수각은 좋잖아요. 많이 안 내려가시고 엉덩이 나오고 엠보시 접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출수 각도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엠보싱 접영 절대 완성하실 수가 없어요. 웨이브 연습 정말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끝 모으시고 그다음에 좀 너무 매번 호흡을 하시는데 이것도 두 번의 호흡, 세 번의 호흡 이런 것도 연습해 보시고 제가 너무 쓴소리만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정말 잘하신 건 뭐죠? 양손 터치예요. 영법이 끝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영 접영은 양손 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선명한 영상, 물속 영상도 보내주시면 또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요. 싫은 소리 많이 했지만 굉장히 잘하셨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차종현님 화이팅!